성경책은 모두 31,079개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000여 개.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뭘까요? 어떤 구절이 가장 중요할까? 모두 다 중요한 구절이겠습니다만, 그 가장 중요한 구절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빅터 프랭클 정신과 의사입니다. 로고 테라피라는 아주 소중한 정신치료법을 창안한 분인데, 의미요법이라고도 하는 이 정신치료법의 핵심은, 우리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건강이나 돈, 명예 그런 것이 아니라 참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올바로 찾은 사람들은 삶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존적인 공허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이 실존적 공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지금 막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은 굉장히 불안해하다가, 또 얻으면은 처음에는 좋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권태를 느끼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 불안과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요법은 놀랍게도 2차 세계대전 시 빅터 프랭클 박사가 갇혔던 죽음의 수용소에서 창안하게 됩니다. 유태인인 빅터 프랭클 박사에게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게슈타포가 집으로 들어닥치고 그를 연행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신의 최초 저서 원고를 품 안에 얼른 집어넣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 도착한 직후에 옷이 모두 다 벗겨지고 모든 소지품들이 압수당했습니다. 이 박사의 첫 원고를 발견한 독일군은 이건 또 뭐야 라면서 그 원고를 타는 난로 속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이미 가족을 잃은 그에게 그 원고는 정신적인 자식과 같은 유일한 삶의 소망이요 의미였습니다. 타우르는 자신의 원고를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자포자기한 자에게 그에게 앞서 처형당한 유대인이 입던 더러운 죄수복이 하나 던져졌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그에게 무지막지한 구타와 함께 얼른 입으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 옷을 입는 과정인데 옷 솔기에서요, 옷 요 소매 끝에서 뭔가 작고 딱딱한 것이 언뜻 감축되었습니다. 순간 이게 뭐지 하는 호기심이 전기처럼 왔다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그 무시무시한 공포와 노동에 시달리다가 파김치가 되어서 숙소에 돌아오자 언뜻 그 호기심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옷솔기에 감춰진 것을 꺼냈는데 그것은 돌돌돌돌 말린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거기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낡은 종이의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써진 그 구절을 읽으며 빅터 프랭클 박사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목숨을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이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힘까지 쏟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살려고, 조금 더 먹으려고, 좀 더 편해지려고 애를 쓰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구절은 빅터 프랭클 박사에게 아주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고 또한 모든 것을 침묵시키는 큰 위로와 함께 다시 살아야겠다는 소망이 생겨나게 했습니다.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성경 중에서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꾸 끝도 없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였고 끌어올렸고 때로는 닥친 상황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 울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달라고 애원하였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힘든 노동과 형편없는 식사, 공포감, 언제 끌려가서 가실실에서 죽을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허기. 그런데 박사의 눈에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쓰러질 것 같은 비쩍 마른 한 노인이 자기에게 할당된 그 작은 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고요. 그 모습은 모두 자기 배를 채우기에 혈안이 된 상황에서 굉장히 경이로워 보였습니다. 그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농담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도 힘들어 죽겠는데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반면에 한 건장한 젊은이는 수용소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풀에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습니다. 독일군에게 빌붙어서 그 불쌍한 동료들을 밀고 하여서 남보다 조금 나은 식사를 받고는 의기양양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독일군 하수 노릇을 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그 작은 권력으로 독일군보다도 더 포악하게 유태인들, 자기 동료들을 다루는 사람들도 또한 많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고양시키기도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시키는 그 힘, 때로는 피열하게 만드는 저 힘은 과연 무엇일까?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 힘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찾아낸 것이 바로 생의 의미입니다. 생의 의미. 천신만고 끝에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요법을 창안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 의미를 찾게 하여서 어두움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신 그 이유를 바로 빅터 프랭클 박사가 몸으로 밝힐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그는 말미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지옥과 같은 모든 것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참담한 기억도 한낱 악몽에 지나지 않았다고 담담히 고백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조용히 내게 다가와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력감과 절망감과 우울감을 하나씩 하나씩 덜어내면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고 또 나아가서 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가. 이 치열한 대한민국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래서 지쳐버린 우리들에게 오늘날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위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위로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힐난과 비판과 숙제를 더 줍니다. 이 절실한 위로 어디서 찾을까?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는 위로하시는 영이십니다. 위로하시는 영. 근데 성령님은 단순히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권태나 절망에서 위안거리를 찾아서 두리번두리번 거리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거짓 위로를 폭로하시고 제거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실까? 네. 그 과정이 오늘 읽은 호세아서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슬픔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준 것이 아닙니다. 내게로 오면은 주겠다. 네. 세상의 온갖 것들이 자신에게 오면은 모든 것을 얻고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부와 명예와 권력 그것을 꼭 손에 쥐어야 한다고 열심히 열심히 가르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그러한 행태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형태를 뭐라고 그러시느냐고 그러면은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라.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썼을까요? 바알을 섬겼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알은 번영의 신입니다. 번영의 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직 번영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쫓을 때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반드시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밝힙니다. 이 세상의 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정말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고 진짜 위로를 주고 능력을 주는 그것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참 위로를 받지 못하도록 거짓 위로와 일시적인 쾌락에 빠져서 생명을 탕진하라고 세상의 잡신들과 번영의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그 미혹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실현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 그런 것을
올바로 정립하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고만 계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조치로서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네. 형통만이 하나님의 인도요 도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통이 독이 되고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잘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설사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하여도 그 태도나 대처 방법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를 그대로 우리들이 그렇게 하도록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막으시는 게 오히려 은혜입니다. 막으시는 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그래서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고 전도서 7장 14절에서 간곡하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합니까? 예. 감사하고 감사 누구에게? 예.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곤고합니까? 예. 이 곤고를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는다고 아니갈 우리들이 아니죠, 그죠? 예.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고 어리석고 정말 못 말리는 고집불통이라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을 그대로 보고 계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또 조치를 내리십니다.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이 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그때에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호세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 나갑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주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서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러한 모든 풍요라든가 의식주에 관한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또는 그 번영의 신이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난해서 그 지경에 빠진 것이고 우리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잘해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준 돈으로 그 자녀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막아도 막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모는 그 재산을 자녀에게 주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에 환원시켜버립니다. 바로 그러시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든 발걸음을 멈추고서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얼마나 많은가를, 그 의지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생명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내고는 얼마나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가를, 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저 한 잔의 술과 잠깐의 여운과 쇼핑이 큰 위로인 양 행세하는 삶을 살면서, 예, 미처 그 실체를 보기도 전에 우루사 한 알과 컨디션 한 병 보약인 양 들이키고는 정신줄 놓고 급하게 출근길에 오르는 쳇바퀴 도는 삶. 네. 혹시 그걸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모든 것이 막힌 그때가 바로 최고의 순간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조용히 불러서 당신 앞에 이렇게 앉히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말로 위로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진짜 위로는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광야,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걸까? 그냥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들려주시면 안 될까? 안 됩니다.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6.25 때는 자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거친들로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단둘이서 인생의 참 의미를 앉아서 조용히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낸시 뉴홀은 광야는 사람이 아직 질문하기를 배우지 못한 질문,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풍요하면 질문할 거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직 배우지 못했고 그러나 반드시 배워야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나바르에서 나왔습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광야로 가야 순종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성소를 히브리어로 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광야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그 장소와는 동의어라는 뜻입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유일한 장소로서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왕보다 높은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마무시한 곳입니다. 그런 곳이 곧 광야라고 합니다. 동이요. 세상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묻겠습니까? 점쟁이를 만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묻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나님께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의 내용은 그 사람의 관심사와 그 사람의 됨됨이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반드시 물어야 하나 지금은 알지 못하는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춰봐도 가슴엔 하나 가득 슬픔 뿐이고 보이는 건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돌아앉아 있습니다. 동해바다로 고래 잡으러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너무 옛날 노래를 들쳐거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가 만났던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쥐어 짜내는 것입니다. 위로와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신 그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있죠. 사랑은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부잣집 외동딸 갑순이가 뒷집 머슴 돌쇠를 따라 나섭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지금 이곳이, 여러분께서 앉아있는 이곳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반드시 물어야 할 그 질문. 네. 왜 하나님께서는 3만여 개의 구절 중에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을까?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물으셔야 됩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가장 경이로운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마누라와 대판 싸우고서 차를 타고 저 전라도에 있는 친구 목사를 만나러 홀로 운전을 하고 갑니다. 대판 싸우고는 빼야 되겠네, 그죠? 예. 근데 제 가슴 저 깊은 곳에서 너무너무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예, 갑자기 나오는. 예. 집사람에 대한 것도 아니고, 첫사랑에 대한 것도 아니고, 지나간 여인들에 대한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체험한 최고의 가장 감사하는 기억으로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그 엄청난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을 우리들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 지성소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치셨습니까? 지쳤죠, 그죠? 예, 그냥 쉬셔도 됩니다. 단 성령 안에서 쉬십시오. 예, 초조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 돈 있으니까 난 쉬어도 돼. 그딴 생각하지 말고요. 그거는 또 다른 권태입니다. 그냥 성령 안에서 감사하면서 쉬십시오. 그렇게 쉬노라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내 심령 가득히 담아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시원찮은 나는 하나님의 보물을 가득 담은 가장 고귀한 그릇이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절대로 답답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비록 내가 실패하고 거꾸로 지더라도 결코 나는 일어날 수 있어 다시 망하지 않을 거야. 네,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친히 내 손을 잡아서 일으키고 예, 이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곤고하게 처해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이 어디든 지성소로 만들어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이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귀한 말씀으로 위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 아우성친다고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나, 어디서든지 일어설 수 있고 나를 수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며 두리번거리는 눈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만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